네, 올 7월 일요일이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만 3년을 맞는 날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회견을 열었는데요. 3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역대 최대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선거전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익산시장 선거의 쟁점과 또 출마 후보군은 누구인지 송인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지난 3년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익산시 현안 사업도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답변을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의도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거, 저는 그것이 아쉽고. 하지만 최근 지역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영입하는 등 일련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1년가량이 남았지만 익산시장 후보로는 10여 명이 거론될 정도로 치열합니다. 강팔문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김대중 전 도의원, 김성중 익산포럼 회장, 박경철 전 익산시장, 전정희 전 국회의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영규 도의원,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 등입니다. 앞으로도 몇 명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어서 정원율 시장의 민주당 입당 성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는 경제 회복과 인구 늘리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익산역 개발 방식과 재원 조달 문제, 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익산형 일자리, 신청사 공사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통한 8,000세대 아파트 공급의 적절성 등입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호남 3대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진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벌써부터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